저는 하녀입니다. 하녀는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 시간을 알립니다. 아침이니 가볍게 마른 식사를 준비합니다. 3일 건어물 황태채 1kg, 캐빌트리 전두 몬스터 1kg 닭가슴살, 하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주인님들이 다투지 않도록 골고루 뿌려줍니다. 하녀는 식사를 지켜보며 자기 몫을 못 챙기는 느린 주인님은 따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주인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은밀하게 치약을 짭니다. 오라틴 안티셉틱, 잇몸 염증의 직방인데 가격이 사탄입니다. 하녀는 공손히 끌어안자 가스라이팅합니다. 셋째 주인님은 칫솔질을 좋아합니다. 할 거야? 어느덧 식사 시간이 끝나고 하녀는 주인님들의 흔적을 정리합니다. 이쪽 흔적을 정리할 때는 입을 닫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하녀는 행사를 위해 주인님 두 분을 준비시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지만 주인님은 아직 영문을 모릅니다. 이제 압니다. 하녀는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넷째 주인님도 꼼꼼히 씻겨드립니다. 하녀는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님들은 드라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 속에 넣습니다. 사실은 통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녀가 편합니다. 하녀는 가끔 모른 척합니다. 노여움을 푸시라고 특식을 준비합니다. 사슴고기. 캔 간식은 생식에 가까운 지위픽으로 조공합니다. 얼려둔 쿠팡 곰곰 열빙어를 준비합니다. 가열한 열빙어를 잘게 잘라줍니다. 하녀는 가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사슴고기와 골고루 섞어줍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둘째 주인님은 열빙어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깼어? 왜 안 먹어? 응? 까다로운 기집애. 그리고 하녀는 또 은밀하게 치약을 짭니다. 마지막 업무가 남았습니다. 힌치 핏질하자. 알지. 액션이야. 액션이, 액션이, 액션이야. 액션이야. 셋째 주인님의 엉킨 털을 발견했습니다. 하녀는 거짓말합니다. 할 일을 모두 마친 하녀는 쉽니다. 못 쉽니다. 그래도 하녀는 행복합니다.